일단 자리는 잡았고, 어이구 앞발도 모자라서 뒷발까지 동원해 대나무 잎을 모아주더니, 아유 요 소리 봐라 소리. 야. 아이 나참 얼마나 맛있으면 눈까지 꼭 감고. 아이 나참 아유 귀여워. 진짜 맛있게 먹는다. 진짜. 말들이 대나무를 먹는 방법이 잎을 따서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이파리를 모아 입에다가 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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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서 그 다음에 그걸 빼가지고 잡고서 삼등분해서 먹는다고. 보통 삼등분 정도. 어디? 아 그러네. 먼저 부드러운 이파리들을 모아서 한 손 그득 쥐어주면. 그걸 또 야무지게 그냥 앉아가지고 다시 잘라 먹는데, 야 보기만 해도 침이 꼴딱 넘어갈 만큼. 하. 이 맛있는 먹방은 잎에서 줄기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진다. 오. 미리 갈라준 대나무 줄기를 두 손으로 잡고 그냥 바나나 껍질 까듯 입으로 쏙쏙. 껍데기 벗기는 거예요. 그리고 안에 걸 먹는구나. 아, 대단한 기술인데. 대나무 껍질. 거기도 맛있어? 어, 그 딱딱해서 못 먹을 것 같은데. 맛있어요? 와. 참나, 뭐 깔끔해 뭐 별거 아니라는 듯 쿨하게 속살만 쏙 빼먹는데. 아니, 나 참 대나무가 먹고 싶어지기 처음이네. 이 텐자들은 특이한 게 손가락 말고 엄지, 사람의 엄지처럼 쓸 수 있는 종자골이라는 게 있어요. 판다의 대나무 먹방이 가능한 건 다섯 개의 손가락 맞은편에 튀어나와 있는 뼈. 바로 이 종자골 때문인데. 가짜 엄지라고 불리는 종자골이 있어 대나무를 손에 쥐고 단숨에 껍질을 벗기는 달인이 돼서 더 빨리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됐다고. 아, 판다는 대나무만 먹기 때문에 초식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사실은 판다는 육식 동물이에요. 장 구조, 신체 구조도 육식 동물의 그런 신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카롭고 긴 손바닥을 가지고 있죠. 그리고 판다의 발톱, 굉장히 길고 날카로운 발톱 역시 갖고 있습니다.